오늘은 지갑을 접어볼 건데요. 인기 만점이고요. 재밌는 종이접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. 먼저 윗부분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를 잘 보고요. 맞다 싶으면 비벼주고 비벼줍니다. 비벼주고요. 다시 돌려줍니다. 살짝 돌려주고요. 다시 위쪽과 왼쪽 오른쪽을 잘 보고요. 맞았다 싶으면 비벼주지요. 자, 비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대문접기를 할 건데요. 문접기라고도 하고요, 대문접기라고도 해요. 자, 문접기로 갈게요. 자, 왼쪽과 오른쪽을 잘 보고요. 자, 맞았다 느껴지면 비벼주고 비벼주지요. 다시 돌려서 왼쪽과 오른쪽을 잘 보고요. 맞았다 느껴지면 그때 비벼주고 비벼줍니다. 그러면 문처럼 생겼죠? 그래서 대문접기, 문접기라고 해요. 자,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주세요. 뒤집어줬습니다. 뒤집어주면 가운데 줄이 보이죠? 한번 접었다가 다시 내려주세요. 자국이 더 선명하죠? 자, 그러면 다시 왼쪽과 오른쪽 윗부분을 잘 보고요. 비벼줍니다. 비벼줬죠? 이렇게 나옵니다. 다시 돌려주고요. 다시 왼쪽과 오른쪽 부분을 잘 보고요. 맞았다 싶으면 비벼줍니다. 비벼줬죠? 자, 요 모양까지 잘 달려오셨나요? 자, 그러면 이거를 살짝 왼쪽으로 돌리겠습니다. 왼쪽으로 돌리면, 자, 이 줄이 아니고요. 이게 중요합니다. 자, 출발할게요. 자, 위에 거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접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접었지요. 자, 접으면 이렇게 세우면 지갑이 돼요. 이 안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되는데요. 만약에 이 부분이 좀 그러면 이렇게 풀을 묻혀줘요. 풀을 묻혀준 후에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. 풀을 묻혀서 붙여주면 더 간단하게 됩니다. 더 잘 붙고요. 튼튼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요. 자, 조금 아쉽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데요. 보통 어린 친구들은 우리 하트, 동그라미, 네모, 세모 연습 많이 했잖아요. 별도 연습 많이 했고요. 그래서 뭐 하트 그림으로 하트 그리면 동그라미도 그리면 네모도 그리고요. 약간 이렇게요. 세모도 그리면 별도 그리고요. 네, 아니면 이렇게요. 예쁜 지갑이 완성이 되지요. 자, 그 다음에 예쁜 지갑이 나와요. 예쁜 지갑이 나왔죠. 돈은 여기다 놓고요. 자, 지갑이 크면 클수록, 지갑이 크면 클수록 진짜 돈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접어보고요. 만약에 나 좀 큰 거 한번 접어보고 싶어 그러면 신문지나 큰 종이로 접으면 지갑이 크게 나와요. 크게 나와요.